자, 올한 해를 정리하기 위해서 한 해의 흐름을 좀 잡아보도록 할게요. 2018년 상반기에 공채 방향으로 제시했던 게 이런 내용들이었습니다. 뭐다 아는 얘기죠. 직무중심 채용이고, 직무중심으로 가기 위해서 쓸데없는 거 배제하기 위해서 블라인드를 도입한다. 블라인드 이외에도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왔는데, 하반기에 바뀐 게 없어요. 똑같아요. 블라인드 채용 왜 하냐고요? 공정해지기 위해서. 그래서 인공지능까지 도입을 하고 있죠. 혹시 인공지능 전형 해보신 분 있어요? 특별하던가요? 특별하죠. 사람 안 보고 하잖아요. 컴퓨터 켜놓고. 근데 이거 아셔야 됩니다. 인공지능 면접으로 최종 합격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인공지능 면접 끝나고 나면 사람이 면접 봅니다. 근데 왜 도입했냐고요? 인공지능 면접의 평가 기준은 사람이 제시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고 있는 전형이 공정하다는 거, 그거 어필하려고 인공지능 도입한 거예요. 왜 면접 때 인공지능 도입할 거면 사람을 다 인공지능으로 대체해버리지? 예, 그러지는 않잖아요. 분명히 사람이 사람 평가합니다. 그 과정에서 공정함을 보여주기 위해서 도입된 게 인공지능이에요. 그래서 저는 인공지능 면접도 준비하는 친구들은 똑같이 해요. 다를 게 없거든요. 똑같이 해도 합격하는 거 보면 제 생각이 맞는 것 같습니다. 직무 적합성 평가입니다. 진짜 중요한 게 뭔지에서부터 출발을 해야죠. 직무가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직무를 잘 모른다예요. 그래서 뭘로 대체하려고 합니까? 스펙으로 대체하려고 하죠. 결과가 좋지 않은 이유는 뭐냐면 직무에서 승부를 내야 되는데 다른 길을 찾았던 게 문제가 아닌가 싶네요. 그리고 이제 내년을 준비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공채 시즌 이외에도 신경을 써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수시 채용이 점점 확대되고 있습니다. 원래 대기업들이 공채를 선호하는 이유는요. 대규모로 채용해서 계열사별로 배치를 하면서 이 계열사를 더 단단하게 묶기 위해서요. 근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계열사들 따로 놀아요. 점점 수시 채용은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 얘기가 뭐냐? 원래 제가 해커스에서 일을 할때 여기 원장님이 그 얘기 하셨거든요. 상반기 공채 시즌 끝나고 조금 쉬시고, 하반기 공채 시즌 끝나고 조금 쉬시고, 그 얘기에 현혹됐었어요. 나도 그런 줄 알았어. 근데 제가 공기업도 같이 하거든요. 게다가 수시 채용이 또 나와요. 그럼 저는 1년 365일 중에서 언제 쉴까요? 쉴 데가 없어요. 이제 원래 쉴 타이밍이어야 되는데 지금 아직 면접 남아있죠. 그리고 대기업 계열사들 남아있고 협력회사들 남아있고 그럼 그 다음 뭡니까? 방학이야. 그럼 방학 특강 들어가. 그럼 방학 때또 학생들 와요. 그럼 방학 끝나면 상반기 공채 시즌이에요. 그런 식으로 1년이 가고 있거든요. 제 얘기만이 아니라 여러분 얘기기도 하죠. 여러분도 사실상 1년 365일 공채를 준비해야 됩니다. 수시 채용까지 생각을 하신다면 당연히 그래야죠. 더 억울하다, 이제. 난 나만 힘든 게좀 억울했거든요. 자,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제가 계속 강조하고 있는 키워드가 있죠. 직무. 자, 직무를 모르고 지원을 하다 보니까 평가는 기업 입장에서도 참 답답했나 봐요. 그래서 직무에 대해서 안내를 하기 시작하는데 가로막고 있는 것부터 제거하고 가도록 할게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피상적인 스펙이라는 게 실제로 먹히지 안 먹히는지 2018년 상반기 대기업 중심으로 합격생들의 스펙을 가지고 정리해 보도록 합시다. 학점 평균이 3.5란 얘기가 뭡니까? 3.5 안 되는 사람들도 대기업 들어가요. 졸업하면 끝이에요. 신경 쓰지 말란 얘기예요. 경쟁률이 너무 높은 거 아니냐? 이런 기업 보셨어요? 연봉이 초봉이 3,800 이상인데 경쟁률 10대 1 미만인데 있으면 얘기해 봐요. 없어요. 차라리 거꾸로 찾는 게 나아요. 100대 1 이상인 기업 찾는 게 빨라. 그런 회사는 많죠. 좋은 회사는 많이 몰립니다. 평균 20대 1이라는 얘기는 뭡니까? 20대 1 이상 되는 게 자연스럽다는 얘기죠. 그 미만 경쟁률은 꿈도 꾸지 마세요. 다른 데 신경을 쓰자는 얘기입니다. 경쟁률이 아니라.
자, 자격증에 대해서 이것도 또 스펙으로 접근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직무와 관련된 자격증일 때는 필요하죠. 자, 대학교를 졸업했어요. 내가 재무회계 쪽에 일을 하고 싶습니다. 근데 나를 어떻게 평가할 거예요? 재무회계 숫자에 관심이 많은데요. 어쩌라고? 평가하는 사람 입장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나를 보여줄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자격증일 수는 있겠죠. 내 직무 역량을 보여줄 수 있는 게 분명히 있기는 해야 됩니다. 근데 다음 주 면접이야. 그때는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든지 짜내는 걸 권합니다. 여러분 인생, 여러분의 경험, 지식에서 어떻게든지 짜내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이 짜내는 게 글일 수도 있고 면접일 수도 있거든요. 그 얘기는 좀 뒤에서 더 하도록 할게요. 가장 관심 많은 어학이죠. 생각보다 글이 높지는 않습니다. 명확한 기준은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몇 점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출발해야지 그 목표가 없으면 떨어지고 나면 토익으로 대처하려고 해요. 불안감 해소할 때는 토익 공부하는 게 제일 좋죠. 아무 생각이 없으니까. 공부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 이상 점수를 기대하는 게 아니라 딱그 점수대를 맞추셔야 돼요. 왜냐면 여러분은 할 일이 진짜 많기 때문이죠. 스펙 하다 걷어내고 가도록 할게요. 난 출신 학교가 별론데 별로 신경 안 써요. 신입사원 대학 소재지 비율을 보면 지방 사립대가 더 많습니다. 그러면 해외 대학이나 명문 대학이 불리하냐? 그 얘기는 아니에요. 불리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지방 사립대 출신들도 분명히 기회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것 때문에 내가 떨어지는 거라는 생각을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계열 못 바꾸잖아요. 각색 하세요. 뭐 각색 하라고 하니까 뜬금없이 보이는데 여러분이 전공한 그 전공을 다르게 포장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미술 전공한 사람이 인간의 감각의 역사를 공부한 거로 해서 MD로 지원한 적도 있습니다. 사무직으로 지원했던 한 친구는 영어 영문과예요. 근데 지원했던 게 인사 직무야. 어떻게 연결했냐고요? 영어 영문학의 제일 중요한 게 셰익스피어거든요. 셰익스피어가 위대한 이유는 셰익스피어의 작품에는 모든 인간의 캐릭터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셰익스피어를 공부하는 게 뭡니까? 인간 본질을 공부하는 거예요. 인간 본질을 공부했기 때문에 인사 직무 가능하다고 연결했어요. 그게 말이 되냐고요? 그럼 어떡할래요? 영어 영문학과예요. 다르게 연결할 수 있는 길을 여러분 스스로 찾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꼭 권하는 게 뭐냐면 본인의 전공, 본인이 이수했던 수업에 대해서 조사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전공을 했던 그 과에 대한 소개글을 읽어보면 여러분에게 없던 역량이 몇개좀 생길 거예요. 아, 내가 이런 역량을 이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걸 가지고 와서 활용을 하시면 다른 길이 좀 생길 것 같네요. 스펙과 관련해서는 직무로 대체해 보도록 합시다. 아, 요건 좀 넘어가고. 왜 직무인지 현장의 입장을 좀 보냐면요. 일 잘할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스펙 중심으로 뽑아놨더니 일을 잘 못하고 그만두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근무하면서 교육을 안 받아도 될 사람으로 기준을 잡은 게 직무죠. 근데 우리가 제시할 수 있는 직무와 관련된 게 이게 다라는 게 문제죠. 인턴, 과내 프로젝트, 그다음 뭡니까? 여러분이 정리한 거. 이게 사실 여러분이 제시할 수 있는 전부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니요, 더 추가할 게 있죠. 왜냐하면 평가를 직무를 경험한 현직자들이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자기소개서나 면접 때뭘 반영해야 됩니까? 현장의 용어를 반영해야 됩니다. 그리고 현재 그 부서, 그 담당자의 고민을 분명히 반영해야 돼요. 조사할 게 점점 많아지죠. 직무중심 채용에 대해서 좀 비교를 할 텐데, 여기 뭐 하나 빠진 거 있지 않아요? 필기 빠졌잖아요. 필기는 왜 직무중심 채용에서 빠졌을까요? 수리 능력을 평가하는 거하고 직무하고 뭔 상관이에요? 사실상 기업에서 시행하고 있는 필기는요, 직무와 큰 상관은 없어요. 그럼 이걸 왜 보냐? 걸러내기 위한 장치일 뿐입니다. 직무 적합성 평가가 필기 시험으로 가능했다면 세계적인 기업들이 시행하고 있겠죠. 안 하고 있어요. 그 얘기는 뭡니까?
어떻게든지 평가하는 기준 중에 하나로 도입된 것뿐이에요. 실제로 직무중임 채용에서는 필기를 그렇게 비중 있게 볼 수는 없어요. 이미 공지가 나와 있는데 그 공지에서 필기에 대해서 강조하는 게 별로 없어요. 필기에 대해서 강조할 수 있는 것들이 최대한 지금은 빠져버렸습니다. 현대자동차가 역사 에세이를 봤는데 이거 왜 뺐는지 아세요? 사실은 취지는 좋아요. 역사를 통해서 경영 역량을 평가하겠다예요. 근데 뺀 이유가 뭐냐면 현대자동차에서 채용하는 사람들 거의 대부분이 기술 직렬이에요. 기술 직렬은 역사도 모르고 경영도 잘 몰라요. 변별력이 없어요. 그래서 뺀 거예요. 삼성이 상식 뺀 거하고 똑같죠. 지원자들 편하게 하려고 뺐냐고요? 아니요. 변별력이 없기 때문에 뺀 것뿐이에요. 서류 전형에서도 직무 중심으로, 면접도 직무 중심으로 분명히 평가한다고 했습니다.